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 끝났나 했더니 또 이렇게 유파발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안부 인사를 묻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그나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일상으로 되돌아갈까 했더니 또 다반정정 발표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번 2019년도 계리직 시험은 마지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미리 에필로그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것처럼 컴퓨터 일반 공개키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오류가 있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또 우정사업본부에서 오류를 인정해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하게 됐지요. 아, 물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이 더 불안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답을 안내해드리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고, 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특히 이제, 커트라인 근처에 있다가, 과락되신 분들이 또 과락을 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과락자들 중에 다른 과목을 고득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상위 점수가 또 다소 나오게 되면서, 등수가 좀 밀리니까, 불안해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게 된 거. 자, 이런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좀 경솔하게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상통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할 텐데 괜히 상처를 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 내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뭐 배너는 내리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물론 이제 글을 뭐 카페나 이런 데 또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의나 이의 제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 문제는 명백한 오류예요. 2, 3, 4번도 물론 잘못됐지만, 1번도 해설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메시지 인증 코드는 분명히 비밀키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칭키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키 구조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정답을 정정하거나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오류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면밀하게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의 오류 이런 걸 가지고 정답 중복 정답이나 정답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 문제도 11문제 정도가 이의 제기가 됐다라고 하죠. 자, 다 검토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던 거고 이 문제는 분명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인정을 한 것이고 자, 어쨌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출제에 오류를 두고 출제했다는 자체가 문제긴 하겠으나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오류를 인정을 해서 정답 정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한 거니까 우정사본부 측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물론 과락되신 분들이 과락을 면한 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이득을 본 거지만 또 커트라인 근처에 있었던 분들은 또 이로 인해서 또 혹시 또 불합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자, 미처 그 부분까지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리고요. 이 시험은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합격 예측 풀 서비스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쪽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죠. 지금 이제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셨는데 컴퓨터 일반만 보더라도 중복 답안이 인정되기 이전에는 50%가 넘는 과락이 있었는데 39%니까 약 10%대 이상이 과락을 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을 35점으로 지금 불합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 시스템 이제 중복 답안으로 정정을 한 다음에 이걸 보고서 이건 뭐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싶어서 사실 저희 이 총 개발자가 지금 시험 끝나고 잠깐 휴가를 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급히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뭐 알고리즘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한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점검 좀 해봐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들여다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이번 시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문제로 이렇게까지 과락률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를 못했어요. 10% 넘는 분들이 과락을 이번에 면하게 됐다. 어쨌든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자, 그 행동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한 또 결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분들은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제가 마음에 너무 걸려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또다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저 너무 꼭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카페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 중복 답안 발표, 확정 답안 발표가 나기 이전까지 계속 저를 공격했어요. 댓글마다 뭐 중복 답안 어떻게 될까요? 문제 오류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뭐 그 문제는 뭐 강사님께 뭐 문의했는데 뭐 정답 중복 답안 인정될 수 없다. 뭐 오류가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아무 오류도 없는 것을 제가 막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혼자 막 그러는 것처럼 날뛰는 것처럼 뭐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다가 확정 답안 발표가 나고 야 거짓말 안 하고 5분 안으로 다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그런 제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뭔가 비판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또 공격의 화살을 또 이쪽으로 퍼붓도록 이제 마음 가뜩이나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더 힘들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자꾸 부추기는 글을 올려서 저를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 교육기관들인데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어요.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늘상 그래 왔던 거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받게 되네요. 어쨌든 예,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금 그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혹시라도 또 이 중복 답안 인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애매하고요. 상황이 참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또 제가 해야 될 것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또 안 좋은 결과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좀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물론 이제 합격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2,000명 정도가 지금 입력을 해주셨지만 그 입력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물론 뭐 고수분들이 계시긴 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그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합격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역마다 제가 좀 고려를 해서 플러스 알파 점수 그러니까 최저점 합격자의 최저점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한 건데 플러스 알파 점수를 조금씩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 커트라인 점수가 이거보다 뭐 크게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시험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충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상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마지막 최하위 커트라인에서 제가 좀 점수를 많이 높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금 이 한 문제 가지고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런 결과가 막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시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희망을 놓지 말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뭐 합격 예측은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러나 분명히 저 점수를 크게 상회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커트라인으로 나오는 점수 정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합격권을 바라봐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점자 합격자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과거에는 점수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명을 선발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점수가 84점 정도로 끊었더니 한 뭐 56, 7명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한 6명, 7명 정도가 커트라인 점수에서 걸리는 거고 마지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불합격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건데 면접에서 이번에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버리고 지금 점수 차가 없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인원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차 합격자가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으로 딱 끊었는데 30명 뽑는 지역에서 지금 커트라인으로 잘라보니까 그 위 점수로 잘랐더니 예를 들어 25명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점수로 잘랐더니 막 60명이 돼버려요.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점수 차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그러한 인원이 많이 배출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또 면접이 또 걱정이 되네요. 자, 하지만 이 면접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저희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전 그 아시다시피 저희 합격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면접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온라인으로도 강좌를 제작해서 서비스해 드릴 것이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제작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관련된 책자 등등 올해는 2018년도 매번 발전해 왔어요. 자, 올해는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별도로 비용 지출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2016년도 뭐 매년 시험 때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유상통에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면접 준비한 게 그게 도움이 됐지 뭐 몇십만 원짜리 막 강의 듣고 이런 거 하나도 쓸모없었다라고 다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합격자 만나 뵈러 가면 말씀들 하십니다. 뭐 스피치 학원 다녔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었다. 우리 이 뭐 물론 면접 특강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지만 우리 게리직은 게리직 면접의 특이성이 있거든요. 어떤 그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 굳이 무슨 막 이걸 또 이제 기회다라고 해서 막 50만 원 막 심지어 100만 원 막 이런 강좌들 막 만들어내곤 하는데 그런 거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가 중요해요. 저희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끼리 제가 스터디를 여러분들께 구성하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과제도 드리고 자 우리 합격자 기존 합격자분들과 연락을 해서 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게다가 참 고맙게도 2018년도 게리직 합격하신 합격자 여러분들께서 면접 후기를 저희 메일로 다 보내주셔서 거의 뭐 100명 넘는 분들이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에도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면접에서 가장 소중한 데이터예요. 지금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93페이지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드리던 면접 자료에 자 이거는 2018년도 게리직 시험 보신 분들의 면접 후기가 자 쭉 보시면 엄청난 후기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막 쭉 올려볼까요? 예, 뭐 이거 다 보여드리기도 뭐하네. 메일로 전부 보내드렸던 거를 제가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여러분들께 면접 특강 서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뭐 넘겨도 끝이 없네요. 쭉 내리다 보면 뭐 나오겠죠. 쪽에 한 분 한 분 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고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후배들 합격하면 꼭 써달라고 이렇게 정말 너무 고맙죠.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보내주셨고 어디에도 없는 이건 뭐 어떤 후기도 아니고요. 어떤 후기도 아니고 저희 메일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누적되어 있던 면접 질문들 뭐 이런 것들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뭐 매번 바뀌어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스터디를 구성해서 함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뭐 엄청 많죠? 지금 74페이지인데 이거 다 그대로 다 하나도 안 빼고 글자도 안 바꿀 거예요. 오타가 있든 문법 오류가 있든 그냥 그대로 수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선배분들이 생생하게 후기를 보내주신 거니까 이거 그대로 편집만 해서 예, 오타나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보시면 뭐 오타가 있다거나 문법이 틀리다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대로 수록을 할 거예요. 93페이지에 분량에 이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전 합격자분들 수많은 합격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면접 특강 가서 뭐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유상통과 함께 스터디 구성해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면접 준비하고 싶으시면 웃고 다니세요. 네, 웃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서비스업이잖아요. 결국은 웃어야 됩니다. 시험 끝나고 제가 시험 끝나고 이번 시험 어려웠대더니 정신이 나갔나 생각할 정도로 혹시라도 합격이 확실하다 또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웃고 다니세요. 스마일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웃어야 돼요. 웃는 연습하셔야 되고 경직된 얼굴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그렇게만 계세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면접까지 제가 쭉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괜히 비싼 강좌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합격자분들 다 가장 도움이 된 거는 저 유상통에서 안내해 드리고 스터디 하신 게 가장 도움 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난 정말 뭐 말을 많이 더듬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스피치 학원 가서 좀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으나 그런 거 아니면 예, 어떠한 뭐 엄청난 지식을 묻는 거 아니고요. 예, 다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직접 카페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카페 네이밍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는 못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업체들에게, 일부 업체들에게 넘어가서 해당 업체들의 그러한 카페 공간이 됐기 때문에 아, 저희도 카페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 물론 저희 커뮤니티 메뉴, 이야기마당 메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은 카페에서의 그 느끼는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자유롭게 의사교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접 카페를, 게리지 카페를 만들 거고요.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자유로운 카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유롭게. 단, 예, 알바들 활동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청정 카페를 만들 거예요. 뭐 유상통 응원만 하라고 만드는 카페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 이번같이 저희가 뭐 일처리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꼬집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하게 잘못된 거 지적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뭐 강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교류 나누시고, 좀 이렇게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정당한 그러한 좀 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그 자유로운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 채택되신 분은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우수상 두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 다음에 장려상 5분, 아차상 10분 총 선발해서 또 상품권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뭐 유상통, 뭐 에듀원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게리지 수험생들의 카페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친근하게, 발음하기 편하게 와닿을 수 있는,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혹시라도 표절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부러 비밀 댓글로 저희가 바꿨어요. 쭉 살펴보니까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역시 제가 사실 이거 한 2주 고민을 했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벤트를 했더니 아 역시 여럿이 모여야 좋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자,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참여를 또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이번 시험은 끝났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우정사본부 쪽에서 분명히 이제 분석을 할 것이고 출제 난이도 어떤 조절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또다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 때는 정상화되거나 조금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게 출제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시험이 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따라서 뭐 이게 이번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맞춰서 막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이제 또 강좌 개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제 시험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시험 기간, 수강 기간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뭐 내 이름을 뭘로 짓까, 이것도 이벤트를 한번 버릴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뭐 프리패스, 무한패스, 뭐 슈퍼패스 뭐 이런 이름들인데, 이제 뭐 수강 기간에 대한 걱정, 뭐 어느 강좌를 들을까 이런 걱정은 내려놓고 걱정은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을 찾자.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이걸 줄여서 Don't worry, 무한패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리패스 수강료에서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기존의 프리패스 강좌를 특히 수강하신 분들은 뭐 아주 뭐 차액 정도만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기본 수강 기간은 2년을 드릴 생각입니다. 기본 수강 기간 2년에 2년 안에 시험이 없으면 다음 시험이 있을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그래서 기간 걱정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프리패스 되시는 분들이야 그냥 차액 얼마 뭐 몇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냥 몇만 원 차액 내시고 전환을 하시면 다음 시험까지 뭐 기본 2년이니까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 커뮤니티 우금 패키지를 수강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뭐 재수강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점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강사님들과의 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열심히 상품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또 신청하는 페이지나 이런 것들 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게리직 이번에 질렸어, 물렸어, 다시는 안 해 뭐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부담 없이
다음 강좌, 다음 시험까지 편안하게 강의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밖에 없네요. 예, 그나마 큰 부담 되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냥 이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문의를 주셔도 저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정확한 구성을 하고 이제 그 전환하는 그런 페이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 다 끝나고 나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게리직 시험은 이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저를 보실 일은 또 따로 없을 거예요, 그죠? 또 목표하시는 열심히 또 목표를 정하시고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가기보다는 다음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까 목표를 설정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러한 정신력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어떤 분야든 분명히 여러분들 더 좋은 결과를 거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오게 되지요, 그죠? 제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막 그러실 거예요. 빨리 툭툭 털어내시고 빨리 이제 유수도 잊으시고 또 새로운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제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콘텐츠로 더 나은 강좌로 이번과 같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정확한 확정이 모두 다 되면 다시 한번 유파바를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오지 마세요. 예, 자꾸 오면 마음만 아파요. 힘드시겠지만 빨리 툭툭 털어버리시고 잊을 거 빨리 잊으시고 또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갈 준비 또 잠깐 몸 쉬었으니까 또 준비하시죠.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유파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